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퓨어 비타민C 세럼이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게 퓨어 비타민C 컨센트레이트 20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6일만 사용해도 피부가 밝아지고 만약에 불만족 시100%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보증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이를 아무래도 무시를 할수 없다 보니까 피부 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기미도 생기는 것 같고 피부가 자꾸 칙칙해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제품을 이번에 써보게 됐는데 비타민C 세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6일 만에 정말 꾸준히 제대로 바르기만 하더라도 효과가 딱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수 비타민이 23.5%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품 이름도 비타민C 23.5 콘센트레이트. 콘센트레이트가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백 제품에 딱 집중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빛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C는 쉽게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는 여러 갈색병이라든지 그런 비타민C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케이스들이 어두운 톤이에요. 왜냐면 빛이 얘네들한테 들어가 버리면 안에 있는 비타민C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들 자체도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오픈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비타민C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딱 짜가지고 발라주시면 되고, 6일 동안 이거를 열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흡수를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딱 신경 쓰이는 그 기미 부위에다가 많이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는 이미 비타민C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산화가 되게 빨리 돼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비타민C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것보다 짧게 짧게 사용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응 세럼이라고 하는 요 퍼센테이지. 응. 이 세럼은 그 핵심에 딱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관심이 갔는데 보통 비타민C 제품 중에 비타민C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피부가 약간 따끈따끈거리고 자극이 가기 마련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자극이 별로 없이 효과가 좋아서 저도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되게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하게 기미뿐만 아니라 이런 팔자 주름들까지도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오늘 아침, 내일 아침이 약간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단기간에 확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더 노력해가지고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게 되고 밤에 특히 사용해야 된다는 게 비타민C의 특징이에요. 진짜 2년간 이것만 10개 넘게 사용해본 사람도 진짜 괜히 10개를 넘게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라서 저도 이제부터 세안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세안한 뒤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제 피부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일 만에 피부가 좋아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꼼꼼하게 사용해주셔야 돼요. 스포이드에다가 이렇게 기미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부분이나 약간 주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부분에 레이어링 하듯이 잘 발라주셔야 돼요. 특히 저녁에 발라주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니까 레이어링을 잘 해주시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따갑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비타민C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일시적으로 따끔거릴 수 있는데 그게 뭐 자극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꼼꼼히 눈 밑, 여기 팔자 주름이나 저는 인디언 밴드에도 주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 되게 좋아진 점들은 제가 사진 비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제품 자체가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원플러스원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